자, 바로 29번입니다. 정답률 59%의 어법 문제였고요. 자, 지금 우리 이렇게 어법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그지? 자, 이렇게 대시라고 하는데 밑줄이 쳐 있다라는 거는 일단 얘는 접속사잖아요? 근데 이 대시하는 역할이 엄청 많지. 관계대명사, 동격, 명사절, 댓부터 해서 부사절, 소댓절도 있고요.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자리로 얘가 무슨 자리에 들어왔는지 판단해야 출제 의도가 보이는 거거든. 바로 앞에 observation이라는 명사를 끼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품사만 일단 확인을 하셔도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잖아. 명사 뒤에 있는 이 대절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겠지.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니까요. 형용사절이 될 텐데, 자, 우리 형용사절의 대시라는 애는 기능으로 따지면 관계, 대명사 또는 뭐가 있죠? 동격의 that 이런 역할을 하게 되지. 자, 근데 있잖아. 요 자리에 만약에 위치가 들어가 있었으면 구조 파악을 해서 완전하면 동격의 that,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의 that 이렇게 쓰인 거니까 이제 완전 불완전을 따져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지금 that을 써놨기 때문에 that은 둘다 가능하지. 둘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있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절, 완전한 절을 둘다끌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위치가 들어왔으면 구조 파악을 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조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잘 쓰인 게될 텐데요. 자, 그래도 이제 굳이 우리 한번 구조 파악을 해봅시다. 지금은 이제 해설이니까요. 지금 보면 대절 뒤에 주어가 뭐야? 그리고 대절 안에 후절이 또 들어와줬어요. 그래서 구조 파악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후얼 하고 동사 한번 나오고 contingent both deaf and blind 하고 또 후, have never seen a human face 여기까지가 이렇게가 지금 요 후절의 두 개의 연결이었어. 자, 그러면 대절 안에 주어 그리고 대절 주어 뒤에 나와야 될 동사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지. Start to smile.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쓰고 있네요. At around 2 months. 여기 전체사 플러스 명사.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크게 묶어보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필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전치사에 대한 명사도 뒤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완전하게 쓰인 동격의 대시였어. 동격의 대. 아니나 다를까 observation은 추상 명사잖아. 관찰이라고 했을 때 어떤 관찰이야? 이 관찰에 대한 내용은 아이들이 또한 웃기 시작하더라. 라는 그것이 이제 관찰 내용이었던 거야. 그래서 동격의 대시였고요. 지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동사의 밑줄인데요. 자, 일단 구조 파악부터 해보시면 smiling in blind babies eventually. 자, 여기까지 일단 주어였었잖아. 근데 출제 의도가 지금 이렇게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일단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지금처럼 ing 덩어리 주어, 즉 동명사 주어일 때 이런 덩어리 주어일 때는 동사 자리에 밑줄을 쳐놓고 수일치, 그러니까 단수냐, 복수냐, 수일치에 관련된 포인트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 주어가 덩어리. 한 덩어리라는 거는 구나 절 같은 것들,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 덩어리는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단수겠지. 그러니까 지금 단수로 수일치 괜찮지요. 수일치 잘 시켜놨고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아이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웃는 것은 사라지게 돼라는 문장이었던 거지. 그래서 뭐 한다면 사라지게 되냐 해서 그것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사라지게 된다. 자,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요. them의 밑줄이야. 이렇게 대명사의 밑줄일 때는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대명사의 단복수거든요. 만약에 뭐 제귀대명사 같은 데다 밑줄을 쳐놨다 그러면 대명사의 종류를 물어보는 걸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댐에다가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단복수를
갈라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 해석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 대명사의 단복수는 반드시 해석으로 문제를 처리하셔야 돼요. 해석. 얘가 뭐를 봤는지 지금 해석을 조금 해보면 blind babies. 자, 여기까지. 요게 주어져. 자,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will continue to smile. 계속해서 웃기 시작할 거예요. 자, 뭐 한다면 if they're cuddled. 그 아이들 이제 커들 이렇게 막 안아주고 바운스 바운스 막 이렇게 막 웅까웅까 이렇게 해주고 너지하는 거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죠. 그리고 티클 막 간지럽히고 이렇게 하면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웃을 거래 계속해서. By an adult. 어른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계속 웃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가 설명으로 anything to let them know. 그게 뭐가 됐든이라고 하는 거야.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알려주는 거야. Let them know. 그들에게 뭘 알려줘요? 대절을요. 그 대절의 내용은 they're not alone.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that someone cares about them. 그들을 케어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고 막 케어하고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그거를 알려주는 건데 그들에게 알려준다 했을 때 그들은 누굴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들은? 여기 있는 어른일까? 아니면 아이들일까?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아이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볼수 없으니까 스킨십으로 뭐 여러 가지 보여주게 되면, 알려주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웃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댐은 지금 뭐 수일치 문제 없습니다. 복수 형태로 잘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1, 2, 3 괜찮았으니까 이제 한번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의 포인트는 일단 자리를 보시면 이 투부정사가 부사 자리에 들어왔거든. 구조 파악을 해볼게요. Early experiment operates with our biology. 자, 주어, 동사하고 끝이 났어. 문장이 여기서. 작동한다. 얘가 지금 자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문장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라는 건 문장이 끝나고 나온 부사 용법의 투부정사가 되겠지. 자, 그러면 부사 자리의 투부정사 우리 포인트가 뭘까? 여기 밑줄 쳐서 나올 때. 해석입니다, 해석. 부사 자리의 투부정사는 해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사 자리에 쓰이는 준동사들 있죠. 예를 들면 분사. 분사의 ingpp가 해석되는 방법이 있고 부사 자리에 들어온 투부정사가 해석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 근데 그중에서 우리 부사용법의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 많이 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뭐하다라는 결과용법. 결국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투부정사의 부사 기능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부사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오면 해석상 투부정사 해석이 되면 잘 쓰인 거고 그게 아니라 분사 구문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면 틀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앞에 내용상 초기의 경험이 우리의 어떤 그런 생리작용과 함께 그렇게 operate, 작용을 하게 돼서요. 그래서 그 결과 사회적인 행동을 확고히 하게 한다. 만들게 한다. 결국 그렇게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뭐뭐 한다. 결국. 그래서 지금 요거 해석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콤마 찍고 ing 이렇게 쓰는 경우 보통 분사 구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을 거야. 맞지? 근데 분사 구문이니까 뭐 예를 들어 능동, 수동을 묻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 너무 구조를 보지 않고 그냥 섣불리 판단을 한 거지. 왜냐면 지금 이 포인트가 아니었고요. 자리를 보세요. 자, 먼저 이 분사구문이라고 왜 먼저 확정을 하고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ing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반드시 얘가 준동사가 맞는지, 준동사 자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혹시 본 동사. 문장에서 뭐뭐 한다라고 해석되는 동사 자리는 아닌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아, 문장에 본동사는 있고, 얘가 지금 준동사이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요렇게 쓰이는 분사 구문이니까, 능수를 묻는 거겠구나. 이 순서로 가야지. 자, 요거 확인하지 않고 바로 분사 구문 들어갔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ing는, 먼저, 준동사인지, 본동사인지를 판단을 해주셨어야 됐는데요. 자, 지금 앞에서 babies가 주어지. 애기들 with sight. 자, 여기서 sight는 시력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시력이 있는 애기들이 웃어요. More. 더 많이 웃어요. At you. 너를 보고. 자, 그리고 뭐할 때? When you look at them. 네가 그들을 볼 때, 그 베이비들을 볼 때. 아니면 오히려 이제 그들에게 다시 웃어줄 때. 여기 지금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죠? Smiling back at them. 이렇게 원래 쓰여 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다시 그들을 보고 웃어줄 때라고 이렇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병렬이 여기 있는 look과 all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smile이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병렬. 그러니까 뭐랑 병렬을 이루는지 봤을 때 앞에 ing 구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ing가 뜬금없이 병렬을 이룰 수 있겠어? 선생님, 요거 그냥 분사구문으로 콤마 찍고 그렇게 쓰면 병렬 포인트가 아닐 수 있잖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이 요거 어떻게 할 건데? or. 요 등위 접속사 or이 나왔다라는 거는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지 준동사가 나올 수 있지 않다. 준동사는 뒤에 요것 접속사 없이 콤마로만 연결이 됐을 거고요. 등위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병렬 포인트로 잡힌 거고, 병렬을 맞추려고 보니까 앞에 맞출 만한 게 동사밖에 없다. 해석을 했을 때 그들을 네가 보거나 그들에게 웃어주거나 그럴 때이 애기들이 더 많이 웃는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스마일링을 뭐로 바꾸면 돼? 스마일. 쟤랑 병렬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5번.